Break. What? Break. 안 깨지는데? 뭐야 이게? 이렇게. 아, 그 과자 안에 들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뒤에 저 그냥 조미를 얘기하는 거였구나. 나는 과자 안에 들어 있어서 되게 포춘 쿠키처럼 그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네요. 아, 저도 포춘 쿠키인 줄 알았는데. 신나게 깼는데 그게 아니었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런업입니다. 저희는 지금 성수동 인사일런스 플래그십 스토어 거기 잠깐 들르고 있습니다. 그 초대장을 보내가지고 예, 오늘 이렇게 인트로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과 많이 벗어났네요. 속에서 나올 줄 알았어요. 여기 봐봐, 여기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2층 인사일런스. 여기 세터네. 다 요런 요만한 브랜드들이 요즘에 이렇게 플래그십 매장을 되게 많이 내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은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랑 접점이 아무래도 필요하다 보니까. 근데 성수동에 되게 많이 생기고 있고, 성수동이 요즘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정점 찍고 있는 그런 느낌 좀 사실 있습니다. 이거 가는 건가? 이거라고? 이건 뭐야? 와, 진짜 이거.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이랑 이사님. 아, 네. 대표님.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많이 봤는데. 연예인 보는 느낌. 태수야, 골랐어? 골랐어? 인사일런스 분들이 왔는데 혜수랑 나랑 옷 한 벌씩 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Y2K로 한번 진하게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진짜요? Y2K로 진짜 진하게 골라보겠습니다. 가자, 혜수야. 야, 이거 진짜 Y2K. Y2K. 와, 와, 완전 Y2K다. 와, 이것도 막 개신기해. Y2K 어렵다. 아, Y2K 대전. 괜찮다. 여기가 이제 샤넬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샤넬 매장이 퍼퓸 매장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 샤넬 퍼퓸 매장은 원래 딱 그 A급지, 1급지 제일 비싼데 안 생기고 좀 약간 그거보다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렇지 성수 같은데 청담 뭐 압구정 이거보다 살짝 비껴서 생기거든요. 퍼퓸 매장이 원래 그래. 근데 여기 퍼퓸 매장 생겼다는 거는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속화되고 있고 권리금이 존나 올라간다는 소리거든요. 옛날에 가로수길에 애플 매장 생겼을 때랑 지금 비슷한 그런 거거든요. 그냥 예, 제가 이때까지 조금 살아보니까 약간 그런 프로세스들을 거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사실 성수동 포화야, 포화. 여기 뭐 권리금도 있고 장난. 권리금은 기본이래. 아까 거기도 권리금 있는데. 아, 안녕하세요. 네. 아, 네네네네. 혜수 제 친구 만났어. 더워. 걸란데 걸라. 자, 패션. 오늘 패션 뉴스 하겠습니다. 제가 패션 쪽으로 지금 자, 첫 번째로 자크미스입니다. 자크미스가 저번에 한국에서 팝업스토어도 했었고 제가 방문했는데 이제 가방 같은 걸 제가 다시 한번 좀 보니까 자크미스 한동안 안 쳐다보다가 다시 한번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역시 자크미스는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켄달 제너 아시죠? 셀레브리티 슬래시 인플루언서 중에 전 세계에 지금 최고잖아, 여자 중에서는. 그 켄달 제너랑 같이 캠페인을 진행했고 그 캠페인 이름이 걸란데입니다.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가방이 너무 예뻤어요. 이게 이제 홀리데이 컬렉션이니까 사실상 겨울옷이거든요. 근데 털 둘러져 있는 거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남자 니트도 실루엣이 예술이죠. 그리고 이렇게 텔파 느낌으로 털이 보송보송 튀어나온 악세사리 이런 류들이 공개가 됐는데 너무 예쁜 것 같고, 이번에 제일 제가 보고 깜짝 놀랐던 이 가방입니다.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제품을 가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11월 15일부터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자크미스에 가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화해가지고 이 아이템 있어요라고 물어보고 확인해서 가시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 내가 이번에 더 말하고 싶은 게 발렌시아가에서 스키웨어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리조트에서 입는 스키복인데 그냥 이렇게 입어도 전혀 무방할 정도로 디자인이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발렌시아가스럽지 않아서 난 되게 좋은 것 같고 웨어러블한 게 굉장히 많고 이게 스키 컬렉션에 데님 팬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3X라지 그 신발 큰 거 있죠 거기다가 아래다 체인 단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참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헤비메탈 엄청 잘 만드는 헤비메탈 전문 밴드가 발라드 곡 하나 딱 냈는데 그 발라드 곡이 되게 좋은 경우가 있어 딱 뭔가 그런 느낌 아 내가 이거 웨어러블하게 만들면 만들지 아, 한번 만들자 뭐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달까. 자, 요거는 이번 달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신강에 가면 팝업을 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발렌시아가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저만 해도 발렌시아가 너무 발렌시아가 해가지고 좀 못 입거든. 근데 요런 것들을 한번 가서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신강 한번 가서 제가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 세 번째는 얘네입니다. 얘네 누군지 아세요? 이건 반스 운동화를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만든 거고 이거는 신발인데 발목 다쳤을 때 하는 그 반깁스를 모티브로 만든 신발이고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아는 제일 유명한 신발 중에 하나는 그 아톰부츠 있죠? 아톰부츠를 만든 그 팀 그 팀이 미스치프란 팀입니다. 얘네들은 브루클린 출신의 아티스트 컬렉티브 아티스트들이 여러 명이 뭉쳐가지고 만든 아트 잡지를 주로 만드는데 우리한테 유명한 거는 이렇게 재밌는 신발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그로를 많이 끌면서 유명세를 타게 됐죠. 저는 예전부터 이 팀을 좋아해가지고 신발들을 이렇게 사 모으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톰 부츠까지는 안 샀는데 얘네가 근데 한국에 왔어요. 지금 대림미술관에서 Nothing is Sacred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갑옷 쓴 사람들에 의하면 거기 모자 같은 거라든지 굿즈가 되게 볼 게 많대요. 얘네가 이렇게 감각 있게 옷 이런 걸 하는 애들이니까 뭐 지금 내가 갔을 때는 뭐 사이즈가 뭐 물건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그런 것도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대림미술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대림미술관이 어디 있는 거지? 종로구 자암흑계 경복궁역 3번 출구에서 206. 한번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패션 뉴스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가는 소식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또 미주얼 거주얼 떠들고 싶었네요. 비싸요 저거 근데 저거요? 네. 근데 저게 680만원이고 근데 슈퍼 73보다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점이 좋아요? 사양적으로도 그렇고 레인지 거리도 그렇고 네. 근데 저건 일단 접히는 게 가장 큰 맞아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저 오늘도 원래 타고 오려고 하다가 IM 불러서 트렁크에 넣고 왔어요. 아 그래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 메이크 코리아 대표님입니다. 멋있죠? 멋있으시네요. 그게 보러 갑시다. 자전거 빌려준대. 메이트라고 되게 이 슈퍼칠성 같은 그런 전기 자전거가 있는데 그거를 빌려준다고 해가지고 좋구만. 너무 힙한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아.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전기 자전거 차.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뭔가 익숙하긴 않다. 좀 높다 그지? 네 엄청 높다. 느린가 봐 이거보다. 이거보다 느린가 봐. 그런가? 그 속도로 플러스로 해서 빨리 갈 수 있을까? 어, 내 배터리 10%인데 저거 제가 타고 리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요즘에 되게 핫한데요. 슈퍼칠성은 벌써 좀 옛날 거고 요즘엔 저거 탄데 할리우드에서 되게 유명하다고 해. 그래서 차에 실을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모양 같은 거는 솔직히 제 취향은 이게 더 슈퍼칠성이 맞는데 성능 같은 것도 아직 모르니까 제가 좀 타보고서 뭐 리뷰를 찍든지 하겠습니다. 얘 또 안 와. 이게 좀 느린 것 같아 또. 뭐라고? 속도가 잘 안 나는 것 같아. 그치, 이거가 되게 맞아, 가볍지 맞아. 않아요? 이거랑 달라. 그런 게 이거는 쑥 가는데 이게 조금 다르긴 해. 이게 더 익사이팅한 것 같아, 내 게. 그런 것 같아. 슈퍼칠성이, 그지? 좋아? 자. 요즘 진짜 미쳤다. 갑자기 비가 이렇게 쏟아지네. 날씨가 진짜 혜수 남편 왔네. 혜수 남편 왔어. 쟤네 왜 안 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놀리러 가자.
여서방. 여서방. 여서방 잘 다녀왔나? 여서방 잘 다녀왔나? 웬일이야? 네, 아 오랜만에. 잠깐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언제 들어온 거야? 뭐라고? 여쭤봤었는데 인사드리냐고 여쭤봤는데 피곤해. 편집하고 계신다고 들어가지고. 여서방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인사 드리고 끝내도록 하자. 네. 자, 시작! 유파! 네.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